네, 밝고 건강한 어린이들의 노래 한마당 제1회 청주 MBC 어린이 합창단 정기 연주회 그 풍성한 노래 잔치에 막이 올랐습니다. 동요가 요즘은 인기 없잖아요. 네, 정말 안 부르고 잊혀져 가고 있는데 이때만 해도 아이들이 가요를 좋아했지만 동요도 가요 이상 좋아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그 순수함, 동요에서 오는 순수함이 아이들한테도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동요의 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공연한 장소가 예술의 전당이거든요. 청주 예술의 전당인데 객석이 다 차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꽉꽉 찼었어요. 모든 프로그램마다 정말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그냥 합창만 하는 줄 알았는데 너무 다양하게 보여주니까. 이거 힙합하고 난타 공연인데요. 힙합만 한 게 아니라 뒤에 사물놀이 팀이 있죠. 이 사물놀이 팀하고 같이 조인해서 특별한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더 신나더라고요. 한국적인 느낌이 가해지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예술단 같은 활동을 하는 단체가 정말 없었어요. 그러니 전라도에서도 전화를 받았어요. 와서 시간 맞춰서 연습할 수 있게 해달라. 내덕동에서는 연습실도 따로 없고 공간이 작다 보니까 저희 임원은 많고 이제 공개원에서 연습을 했는데 그래도 나름 그것도 추억이 됐어요. 근데 또 거기에서 있을 때 좋았던 건 회사 버스가 있어서 버스로 아이들을 픽업해 주셨어요. 그래서 편하게 다닐 수 있었죠. 신청을 아이들이 너무 많이 해줬어요. 정말 한 20명 뽑는다. 그럼 100명이 넘게 와서 무슨 입시처럼 아이들이 안 된 아이들은 막 펑펑 울고 나가는데 다 뽑아줄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 다음에 뽑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전국적으로 없을 거예요. 그 공군 군악대가 전체가 와서 이렇게 오프닝을 해주고 공사 생도들이 나와서 뭐 치어리딩을 같이 해주고 그리고 합창을 같이 해주고 이거는 앞으로도 없을걸요. 공군사관학교 생도들하고 공연하면서
사관학교 생도가 너무 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사관학교 생도가 된 친구가 있어요. 저희가 정기연주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졌거든요. 정기연주회가 그냥 공연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방송국에서 방송으로 내보내 주셨기 때문에 저희의 영상을 보고 북경올림픽 때 25개국을 초청했는데 그 중에 다 성인인데 저희만 어린이를 초청한 거예요. 너무 다양하게 하는 모습에 초청하고 싶다 그래서 치어리딩 파트를 가지고 갔었고요. 난닝 방송국에서도 어린이날 행사를 특별하게 하는데 한국에 있는 어린이들 중에 초청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와달라 해서 저희가 가서 특별한 정말 기억이 나요. 이 방송국 합창단의 힘이죠. 30년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조용히 눈 감고 세보니까 그래도 1700, 800명? 예,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쉽게 예, 정말 긴 시간 했던 합창단이 마무리가 됐지만 이 추억을 기반으로 아이들이 예술 쪽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많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 MBC 어린이 합창단 15기 졸업생 김다혜입니다. 2001년이었던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3년간 합창단 단원으로 활동을 하며 어린이로서 누릴 수 있던 값진 음악적 경험은 저의 삶에 있어 정말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중고등학교 음악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수년간 저를 비롯한 청주 MBC 어린이 합창단을 거쳐간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음악적 경험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주신 청주 MBC 방송국과 지도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 MBC 어린이 합창단에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4년간 단원으로 활동했던 이수빈입니다. 저에게 청주 MBC 어린이 합창단 활동은 정말 잊지 못할 추억 중에 하나인데요. 부족하지만 지휘자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서 노래를 익히고 춤을 배워서 무대에 올라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감정과 경험을 배웠고 이를 통해 저의 진로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후 중고등학교 내내 무용을 전공했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무용원 이론과로 전공하여 졸업을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저의 소중한 추억의 한 페이지가 마무리된다는 소식이 매우 안타깝고 아쉽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름답고 보람찼던 저의 값진 추억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13기 MBC 충북 어린이 합창단 졸업생이었던 조인성입니다. 저는 현재 충북 단양 영춘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데요. 합창단을 했을 때의 값진 경험을 아직도 잊지 못해 일선 학교에서 합창단을 지도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원 여러분, MBC 합창단이었다는 거 부디 잊지 마시고요. MBC 합창단 활동을 발판 삼아 앞으로 여러분의 음악적 역량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기를 졸업생으로서 응원하고 기원하겠습니다.